안녕하십니까? l s 머트리얼즈 주주 여러분. 트레이더K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l s 머트리얼즈 같이 한번 볼 건데 금요일 날 어떻게 마감했죠? 1.2% 플러스인 상태로 장중에는 좀 많이 내리다가 장 막판에 들어올리면서 1.2% 플러스인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 제가 요거 l s 머트리얼즈는 지금 수급 주체가 누구로 잡히죠? 개인이죠, 개인. 보시면은 개인이 많이 사고 외국인이랑 기관은 팔고 있는 종목인데 기관이 던지는 물량을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개인이죠. 근데 이 개인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미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미가 아니라 세력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거래량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트레이더 K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무엇 때문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좀한 번씩 좀꼭 부탁드리고요. 이 LS 머티리얼즈를 얘기할 때 제가 영풍 제지 사건을 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전에. 요거를 제가 좀 한번 오늘 면밀하게 파헤쳐 볼 건데 영풍재지라는 회사가 지금 96년도에 상장된 이래로 별다른 움직임이 없이 흘러오다가 이 구간부터 특이점이 좀 발견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자 보시면 갑자기 신고가를 찍습니다 신고가를 찍고 여기도 이미 다 신고가예요 신고가를 찍고 매집하고 들어올렸는데 이 들어올릴 때 여기서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을 했겠죠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게좀 확인이 되시죠? 이 구간에서.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하방으로 주가를 뺐다. 그런 다음에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켰는데 우리가 이 구간에서 만약에 이 구간이 지금 현재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딱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떤 느낌이 많이 듭니까 여러분? 들어왔는데 나갔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왜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지면서 하락했으니까 이거 작전을 했는데 올릴라고 보니까 여기서 한번 치고 올렸다가 다시 한번 여기서 뭔가 빠그라졌구나 여기서 뭐 세력이 예를 들면 팀이 붙어서 보통 작업을 하니까 뭐세개 팀이 붙었다라고 하면 한 팀이 배신을 했거나 하는 식으로 아니면 뭐두 팀이 배신을 했거나 아니면 다 이탈을 했거나 하는 식으로 이 캔들에서 우리가 거래량이 터졌으므로 세력이 이탈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구간에서는 이제 눈치를 슬슬 채야 되냐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다시 한번 여기 도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특이점을 관찰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걸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거래량을 통해서 왜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 보시면 이날에 매집을 한 주체가, 이날에 매수를 한 주체가, 개미라고 하, 한번 해볼게요. 개미가 많이 끼어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질 때 받은 사람이 개미가 좀 많이 받았다. 야, 이거 신고가 뚫은 종목인데 조정을 주면서 낙폭이 심하게 나오네? 낙주매매로 한번 들어가 봐, 낙폭과대로 해서 개미들이 이런 구간에서 올라 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5개월 가까이 되거든요, 여러분. 6월에서부터 11월 때까지니까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물린 거잖아요 지금 어쨌든지간에 그럼 여러분들 지금 l s 모트리얼즈 오래 물리신 분들 한한달 물렸나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시잖아요 한달 물리신 분 만약에 있으시면은 5개월을 개미가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버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 버틸 수 없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만약에 개미가 많이 샀고 이 구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본인 평단이 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일직선으로 마치 무슨 천국의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흔들잖아요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여기서 마이너스 1 0만원 찍혀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500만원으로 줄었어 아니면 마이너스 300만원으로 줄었어 더갈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다가 흔드는 구간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매도해 일단 팔고 생각하자 절반이라도 팔고 생각할게 라고 하면서 매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나옵니까? 여러분? 안 나온다라는 거죠. 거래량. 이게 지 뭐였다? 은복매집이었다은복매집 은봉 은봉 그리고 이 앞전에 있었던 것도 뭐다? 매집이다. 양복매집 한번 하고 은복매집한번더 하고 아주 치밀하게 다 진행이 됐죠. 근데 왜 이런 횡보기간을 뒀을까? 어. 라는 거는 그들만 알겠죠. 뭐 자금이 딸렸다거나. 우리가 여기서 매집 다 끝내 놨거든요. 유통 주식도 얼마 없어서 매집 다해 놨는데 우리가 지금 끌어올리는 동안에 자금도 필요하고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좀 횡보가 있었다. 그들만 알겠죠. 그렇게 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한번 이 신고가 신고가의 영역까지 왔을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없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없어요. 앞전에 거래량이 31,000K가 터졌거든요. 31,000K가 근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3000k가 터졌어요. 거래량이 10분의 1로 줄었다. 신고가까지 왔는데 이 구간에서 물린 개미, 이 구간에서 물린 개미가 많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까지 도달했을 때는 무조건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없다. 10분의 1로 줄었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유통 물량을 다 잠그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요? 그 다음부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천국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이렇게. 천국의 계단을 올라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계속 갑니다, 여러분. 이 구간에서 이제 엑시트. 이 박스 치는 구간에서 엑시트 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물렸을 거고,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LS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 거래량을 토대로 한번 접근해볼 수가 있고, LS 머티리얼즈가 상승하면서 이날.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이게 4,500만주, 이게 1,500만주 합쳐서 6,000만주 가까운 거래량을 어, 터트렸는데 왜 제가 이날을 계속 말씀드리냐면은 이 날을 계속 말씀드리냐면 이3일이 뒤에 나오는 이 3일 동안에 물린 개미가 여기서 많이 있었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 팔고 나갈 것이다 절반이라도 매도한다 그러면 거래량이 뭐예요 엄청나게 터질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져야 정상인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얼마? 3일 동안 1500만주. 아까 앞전에 보신 것처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매집했다라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개미탕 개미 지옥이 돼서 개미밖에 안 샀어. 물량 다 떠넘겼고 세력 엑시트 했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서 이렇게 야금야금 들어올리는 것도 개미가 못하지만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번 개미나 아니면 세력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첫 번째 샀던 개미가 떠넘기는 그런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져 여기서 지금 거래량 터졌습니까? 거래량 안 터졌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매수한 주체는 누구예요? 세력이에요. 개인들이 상장한 이래로 계속적으로 올랐을 때 차익 실현 매물까지 다 흡수한 건 누구라고요? 세력이에요, 세력. 그러고 나서 빅 이벤트인 보호예수를 받으러 한번 내려왔죠. 40만주 가까운 보호예수를 받고 나서 다시 한번 본전 주려고 올라왔는데 개인들이 생각보다 없었다.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서 또 보호예수 받으러 내려왔고 이날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마이너스 5%로 시작해서 플러스 11%까지 올랐는데 돈가마감을 플러스 11%로 했는데 장중에는 13%까지 올랐죠. 대략적으로 18% 가까이 올랐는데 이때는 왜 마이너스 5%에서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양봉으로 솟았냐면은 시작하자마자부터 마이너스 5% 빼놓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뭐 15%까지 빼면서 누가 봐도 이거 끝난 거 아니야라는 느낌을 좀 연출하고 싶었을 겁니다 장 내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이 붙었다 그랬죠 외국인이 외국 안에서 딱 외국인이 사니까 세력들이 어 외국인이 들어오네. 내가 그러면은 외국인이 막 올리면서 사면 결국에 나도 지금 받아서 물량 확보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사버려? 그럼 내가 이 아랫구간에 있는 가격대를 뺏기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들어올렸다. 급하게 들어오려면서 매집했고 외국인은 어떻게 했어요? 어? 급하게 들어올리면서 매집해줬네요. 내가 내돈 써서 끌어올릴 필요 없이 사서 올려줬네요.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바로 다음날 수익 실현하고 나갔죠. 마이너스 12만주. 그 전날 플러스 15만주. 한타치고 나갔습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 개인 개인 계좌로 잡히는 세력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어, 추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 개인 계좌가 개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세력이다라는 얘기고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영풍제지의 사건과는 좀 다른 이유가 영풍제지는 유통물량 주식수를 거의 다 잠근 채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되면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시장 소외주입니다 소외주.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물밑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었어. 나중에 여러분들이 영풍제지 사태 터지고 나서야 알잖아요. 그렇게 했던 게 영풍제지라면, 은 LS 머트리얼즈는 성격이 좀 달라요. 왜냐? 신규주거든요, 신규주. 이게 시장 소외주가 되려면, 은 신규 상장한 이래로 계속 흘러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기 시작할 때, 그때 한두 번씩 뾰족뾰족 하면서 매집봉 띄우고 물량 다 잠글 거 아닌 이상은, 신규주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조차 없고 그리고 LS 머트리얼즈라는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LS의 계열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소외주식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매수세를 동반해서 올린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천만주라는 주식이 있으면은 내가 대주주 지분이 300만주다 예를 들면 그럼 700만주 유통 주식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 나돌아 다니고 있는 주식이거든요 근데 내가 올려 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올려 치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어요. 그리고 눌러주는 구간에서 또 매집하고 하는 건데 내가 이거를 300만 주에서 400만 주 정도 잠글 생각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했다라는 거지 이거를 690만 주 이렇게 다 매집하려고 접근을 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많으면은 수익도 커지겠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커지는 게 뭐예요? 영풍재지처럼 점점점점 이렇게 떨어지는 수가 있어요. 하러 계속 내가 엑시트를 하려면 주가를 견인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보통 어떤 패턴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쌍봉으로 여기서 눌린 다음에 한번더갈 것처럼 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박스권에서 엑시트를 해야지만이 본인들이 편안하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건데 아니면은 올라가는 동안에 헤드 앤 숄더를 띄우면서 이 구간에 걸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건데 물량을 장악한 게 너무 많아 버려 690만주를 잠갔어 예를 들면 700만주 중에 이렇게 되면은 엑시트 하기도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300에서 400만주 정도 물량을 장악해 놓고 끌어올리면서도 계속적으로 돈이 들겠죠 이 끌어올리면서 돈 드는 거 너무 힘이 들잖아요 내가 진짜 자금이 뭐 무한대인 것도 아니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세를 동반하면서 위로 툭툭 치고 올림, 올려주면서 개인들이 같이 따라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고 기본 그렇기 때문에 차트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이 박스권 구간에서 하단부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연출을 한다 왜냐면 하 빠져서 흘러내리기 시작하면 투심이라는 게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투자 심리가 개인들이 ls 모터리얼즈 끝났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버리기 시작하면 기존에 그마, 그나마 가지고 있던 개인들도 팔고 나갈 것이다 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완전 흘러서 이제 신규주라는 타이틀도 떼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윗 구간에 매물대가 뚫려 있으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보면 이윗 구간에 매물대가 뚫려 있으니까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윗 구간 터치하기 시작하면 윗 구간은 매물대가 진짜 가볍네. 신곡가 영역이잖아. 라는 기대 심리. 그것 때문에 신규주 하는 거잖아요 다들 근데 만약에 이박스권 하단으로 이탈하기 시작하면 여기가 하나의 매물대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실제 매물대가 되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에는 돈이 내가 가성비가 안 나온다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거고 영풍제지랑 다르게 유통물량 다 잠그고 올릴 거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심을 유지해주면서 투심이 죽지 않은 채로 행보를 시키면서 주가를 롤링 시켜놓고 지금 다시 한번 타이밍을 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타이밍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0 6 0이 창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뚝뚝 떨어지고 나서 조금 반등해 주는 모습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은봉으로 또 마감을 했는데 마이너스 0.9% 6.9% 정도 내리고 마감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보통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동평균선 2 1선이요 단기 추세를 볼때이 노란색 선을 좀 많이 보는데 노란색 선 아래로 하회했기 때문에 이게 지수라는 게 여기서 갑자기 들어올리는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언제 일어났었죠? 최근에 공매도 금지 때 한번 일어났었죠. 공매도 금지 때 에코프로라는 그렇게 대형 종목이 상한가를 갔으니까요 그리고 상한가 간 2차 전지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보통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파형을 이룹니다 파형을 파동을 이룬다라는 얘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어 이거 지수는 개별 종목은 모르겠지만 지수는 어떤 파동을 따른다 상승 3파, 조정 2파. 아, 이건 좀 다른 얘기여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떨어지다가도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상승으로 바로 이렇게 전환하는 케이스가 없고 이런 어떤 파형을 이루면서 낙폭을 점점 줄여가면서 한번 위로 찔렀다가 빠지고 다시 이렇게 찔렀다가 빠지고 하면서 어떤 파형을 이루면서 올라간다는 라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 이동평균선이 딸려 내려오고 다시 한번 파형을 다지면서 올라갈 준비를 할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안정권이다 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는 것이 안정권이다 라는 얘기고 그 지지를 받는 파동을 확인하고 나서 비로소 ls 머트리얼즈가 이제 한번 출발해 볼까 라는 생각이 들 거라는 거죠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지수가 내려가고 유동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같은 값으로 올릴 것도 시장에서 수급을 끌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같은 값으로 올릴 것도 더 많은 돈을 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초 올려서 더 많이 돈 써가면서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LS 머트리얼즈의 차트를 대략적으로또 예상을 해보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모아가면서 이동평균선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모두가 보고 있는 지지선을 중요한 지지선을 일부러 깨고 근데 종가상 마감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종가상 이거를 완전히 깨버리는 흐름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올린다기 보다는 장 중에 이탈시켜 놓고 장 마감까지는 들어올려서 마감시켜 놓고 투심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그렇게 예상하는 근거는 뭐다? 거래량이다 라는 얘기예요. 거래량이다. 앞전에 우리가 영풍제지 사건에서 보셨다시피 거래량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래량을 유심히 추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음봉으로 크게 떨어뜨린다 라고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린다 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이런 꼭지에서 사신 분들은 내가 여기까지 내왔을 려때 1억 샀는데 예를 들면 뭐한 4천만원 손실이에요. 4천에서 5천 정도 손실이라고 하면은 그 세력들은 매집한 게 있기 때문에 4,5천 정도가 아니라 몇백억을 진짜 손해본다라는 얘기거든요. 몇백억을? 그렇기 때문에 이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지켜주는 흐름을 계속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뭐 때문에 신규 상장주 버프를 받아서 이 위로는 구간 매물이, 매물이 없구나. 내가 치고 올릴 때 개인들도 따라 들어와 주면서 따라 붙으면서 같이 치고 올려주는 그림. 이걸 연출하려면은 신규 상장주라는 내가 테마 속에 속해 있는 동안에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매집을 끝내놨기 때문에 여기서 치고 올리면서 다시 한번 롤링 작업을 통해서 이 구간에서는 정말 엑시트할 수 있죠. 네, 엑시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매도하실 타이밍이 아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되셨으면은 이해라고 또한번 댓글 달아주시고요. 내가 진짜 이해 안 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어떤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지금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한번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요. 저희가 LS 머트리얼즈도 그렇고 시장에 나돌아다니는 먹거리가 많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좀 단타로 수익을 보고 있고 LS 머트리얼즈 대응도 여기서 좀 해드리고 있는데 확대해서 한번 보시면 이게 대응 방입니다. 이렇게. 뭐 N캠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제가 영상 한번 찍어드린 거 있는데 제가 N캠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좀 맞췄거든요. 왜냐면은 장중에 고점 신호 발생했다고 1시 19분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N캠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게 N캠이죠.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 나오기 전에 제가 1시 19분 요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드렸다. 대응방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자 날짜가 뭐라고 적혀 있어요? 1월 19일 아, 위에 보시면 1월 19일 확인되시죠? 그리고 1시 19분에 N캠이 고점 신호가 떴으니까 1분이라도 매도하겠다 이 캔들입니다 여러분 이 캔들 이 캔들에서 제가 매도 안내를 좀 드렸고 그러고 나서는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 이 N캠은 대응방 뿐만이 아니라 이날 제가 이렇게 폭락 나오기 전에 이날 그 전날에 제가 매도하시라고 목요일날 매도하시라고 영상에까지 올려드린 친절하게 올려드렸어요 네, 그 영상 찾아보시면 NKM이라고 치시면은 이거랑 썸네일 똑같은 거 트레이더 케이 올라오실 텐데 확인이 되실 텐데 신고가 찔러주는 패턴으로 한번 찔르고 빠질 것으로 제가 예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날 매도를 절반이라도 하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 NKM 외에도 NKM 외에도 지금 보시면 에아이 같은 경우도 5% 수익 구간이다라고 해서 한번 보내드렸는데 에아이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에아이인데에아이도 신규 상장 종목이죠. 보시다시피 첫 상승 이후로. 이거 뭐 상한가는 아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게 상한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첫 상승 이후로 흐르다가 돌리는 흐름이 최근에 나와줬고 거래량도 붙어줬고 요때가좀 장대 양봉이었죠 그 장대 양봉의 하단부 분에서 이날 지지가 나오는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손절을 짧게 잡고 대응한다고 라 하면 우리가 이 구간에서 수익 볼게 있겠다 그래서 보시면 6%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 대응방에서 이렇게 에코아이 추천을 좀 드렸습니다 목요일날 드렸으니까 한번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9시 55분에 제가 에코아이 이렇게 차트까지 띄워놓고 한번 좀 안내를 드렸죠. 42,800원 부근으로. 지금 44,500원 부근인데, 이런 것도 저희가 대응방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LNF 같은 경우도 요거는 이슈가 있어서 좀 드렸던 거고, 다들 아실 겁니다. LNF 어떤 이슈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내려 보시면은, 이스트 소프트. 언제 나왔어요? 1월 19일 날. 이스트 소프트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이스트 소프트가 상한가로 마감을 했네요. 어, 보시다시피 여기서 시초가에 들였는데 올라서 5% 수익구간에서 저희가 기계적으로 매도안 내. 들인 다음에 쭉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 그다음 한번 이탈하는 척 하고 다시 한번 이탈하는 척 하고 다시 한번 상한가까지 이렇게 간 흐름으로 좀 확인이 되거든요. 이스트 소프트를 좀 안내를 드려서 제가 5% 수익구간에서 항상 기계적으로 매도 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심리적으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심리에서 지고 들어가면은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5%가 됐던 10%가 됐던 내가 수익을 챙기는 버릇 줄때 챙기는 버릇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언젠가는 퇴출되실 수밖에 없다, 깡통을 차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단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데 예를 들면 천만 원으로 내가 10% 수익 중에서 1 0 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절반이라도 팔아서 이 오른 상태에서 절반이라도 팔아서 50만 원이라도 챙겨 두시면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내가 손실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1000만 원이 올라가서 여기서 1100만 원이 됐는데 다시 내려와서 내가 이걸 안 팔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빵원이라고 됐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본전에 왔다. 그럼 내가 손실 본게 있나요, 여러분? 손실은 없습니다, 이거. 그냥 본전입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100만 원을 아까 봤잖아요. 내두 눈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100, 마이너스 100만 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분할 매도로 구간 구간마다 대응하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실현하는 버릇을 들여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내 뇌를 심리를 장악하고 그걸 토대로 수익으로 계속적으로 쌓아나가는 과정을 우리가 반복을 할수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스트 소프트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알소포트도 알소포트도 추천 한번 드렸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알소포트인데 요 구간에서 보시다시피 1월 19일 날좀 추천이 나갔는데 시가에서 샀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한7% 구간 수익이 나오죠. 그래서 5% 구간에서 절반 매도 안내가 좀 나갔다라는 말씀이고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좀 시초가 종목을 드리고 있고 제가 LS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어느 구간에서 드렸냐면은 요날 보호에서 쏟아졌던 요날에 제가 정확하게 38,000원 구간에서 안내를 좀 드렸는데 1월 12일 한번 가 보겠습니다. 1월 12일로 자 여기 보시다시피 1월 12일 좀 확인이 되시죠 크게 확대 한번 해 드릴게요 1월 12일날 보면 LS머트리얼즈 재진이 맞네 해서 여기 보시면 8시 53분에 1월 12일 8시 53분에 제가 올려 드렸었고 매수가가 38,000원으로 저희가 실시간 대응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이 38,000원 구간에서 공시효과 보면서 1월 12일날 발바닥에서 잡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들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이 대응방으로 입장하시는 방법은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4674-9671번으로 ls라고 한번 보내주시면은 이렇게 대응방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ls를, 합 점을 잡아갈지 안내를 좀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그거 외에도 내가 이렇게 단타를 좀 자신 있다. 어. 그러니까 나는 좀 단타 칠수 있도록 한번 초대해달라라고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로 0 1 0 4674의 9671번으로 단타라고 한번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것 같다라는 얘기고, 오늘 말씀드린 LS 머트리얼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은 쉽게 얘기하면 거래량이 들어오는 흔적은 있어도 나가는 적이 없다. 그걸 여기서 전고점 구간에서 체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세력은 계속적인 코스피 코스닥 하락에 타이밍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연일 주가 하락에 마음이 좀 심란하시고 일도 손에 잘안 잡히시고 뭘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지도 않고 이런 분들 참 많을 텐데 요런 구간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도 있듯이 동트기 전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 LS 머트리얼즈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거래량 부분을 관찰하면서 들고 가시면서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모아가는 구간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유가 사실 한옥가에 다 때려 박아서 그렇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물린 개미라고 하면은 한옥가에 그냥 야 이거 전고 좀 뚫는다 하고 1억 있으면 그냥 1억 그냥 풀매수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언젠가는 이게 몇번 먹혀서 여러분들이 계좌가 이렇게 불어 나아가도 언젠가는 한두 번씩 부러지게 되면은 내가 승률은 높았어도 지금까지 한두 번 부러지는 게 크게 부러지기 때문에 한 호가에 풀 매수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이게 가는 게 깡통밖에 없어요. 깡통밖에. 횟수를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항상 비중 조절, 심리 컨트롤 하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그 길을 함께 갈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LS 머트리얼즈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저 트레이더 K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댓글에다가 응원 메시지 하나씩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LS 모터리얼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